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 이계청 감독이 6년 만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시 선임됐습니다. 이 감독은 지난 1998년 인천 선화여상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2004년부터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을 맡아 2022-2023 시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특히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국가대표팀을 맡아 금메달을 땄습니다. 이 감독은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대비해 오는 11일 진천 선수촌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